옛날부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은 아주 가끔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곤 했습니다. 바로 번쩍이는 지진 징조라고 불리는 지진빛입니다. 하늘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지진빛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지진 활동과 같은 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많은 화산 폭발로 인한 플래시 현상이 우연히도 시각적 환각에 불과한 착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즉,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착각한 것이죠. 물론 모두 가설의 영역입니다. 최근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지진빛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주장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지진빛 현상과 관련하여 빛은 자연에서 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사전 경보라는 경보 이론 등 심지어는 다른 이론들과 결합하여 복합 지구 지형 경보론 등의 이론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공기 속 분자들의 갑작스런 이온화 등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론 중 하나는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지구 안보 이론입니다. 이 외계 생명체는 발 빌리언트 토르이라는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시작하는 발 빌리언트 토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푸른 행성의 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방문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침투한 정보를 조작하여 정부와 군대에 침입하였습니다. 여러 정보원들을 투입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정보를 수집하여 지구를 떠나 모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계인들의 이름이 바로 발빌리언트 토르입니다. 이 외계인에 대해 필 슈나이더라는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발빌리언트 토르는 본질적으로 최소 수백 년은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이 무기를 버리고 워싱턴 DC로 운전하도록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사용합니다. 경찰들이 이 기술을 당해서 아무런 망설임이나 저항 없이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빌리언트 토르는 보안 등급이 매우 높은 보안 초소를 통과하여 펜타곤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위 군인들을 조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접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임무는 지구에 와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했죠. 지구 주민 모두에게 무료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전수하여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대한 명제가 나옵니다. 대체 왜 발빌리언트 토르는 지구인들을 도우려고 한 것일까요? 지구인들을 도우러 왔다는 주장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안 등급이 높은 군사 정보에 접근하였고, 텔레파시와 마인드 컨트롤 등의 이상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속여서 다양한 임무에서 발빌리언트 토르를 돕도록 했죠. 사람들이 외계인의 의지에 따라 노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 이상한 정신적 속임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하게 하기엔 충분한 증거였죠. 더욱이 발빌리언트 토르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를 가로질러 무작위로 만난 사람들 모두 발빌리언트 토르가 완전히 낯선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끌리게끔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와 기적들은 단지 그들을 믿게 할 뿐이죠. 비록 외계 방문객들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막연하게 진보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빌리언트 토르가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가 그들의 제안을 제시했을 때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장애물과 고통이 인간 본성의 원동력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산업과 일반적으로 인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지구상의 평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인류는 서서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외계인의 힘으로부터 온다면 인류는 오직 외계인 기술에만 의존하는 유아기의 미숙한 상태로 강요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로부터 누적된 위대한 인류 정신은 사라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발빌리언트 토르는 그들의 우주선에 아이젠하워를 태우고
그들의 고향 행성인 비너스로 그를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젠하워가 발빌런트 토르에게 그들의 고향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죠. 그들이 답하길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향 행성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 금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성과 비교하면 지구는 아름답고 푸른 숲과 천국의 대기를 가진 낙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금성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발빌리언트 토르가 금성이 지구와 유사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금성의 표면이 이글거리고 뜨거운 곳이라는 진실이 오늘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젠하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대신 펜타곤에 발빌리언트 토르를 구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구금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많은 다른 목격 보고서에 따르면 발빌리언트 토르가 감시역 없이 펜타곤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또한 극비 군사 정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테르 형태의 외계인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여겨지는 많은 목격 보고서를 바탕으로 생각한데 발빌리언트 토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평소에는 펜타곤에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감시역이 구금된 방에 들어갔을 때는 발빌리언트 토르가 방에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직후 외계인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국방부가 최첨단 실험을 시작한 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단지 킬킬 웃으며 인간이 자신들의 옷이나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상도 입힐 수 없다고 설명했고 조사를 수행하는 미국 장군은 발빌리언트 토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을 받는 것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발빌리언트 토르는 원자폭탄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물질을 소멸시키는지 뿐만 아니라 중성자 붕괴로 인해 원자 자체가 분열된다 하더라도 외계인인 자신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발빌리언트 토르가 인류의 무기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혈안이 될 리 없었기 때문이죠. 즉 발빌리언트 토르와 싸울 수 있는 인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군사 정보를 모으기 위한 책략을 쓴 것입니다. 사실 77명의 다른 외계인 생명체가 미국에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에 관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외계인의 의도는 미지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안전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이 외국인 방문객들의 위협이 점차 현실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이 내용을 폭로한 필 슈나이더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967년에 국가안보 문제와 외부 생명체의 압도적인 위협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뭉쳐야 한다는 내용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다는 것을 펜타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믿었지만 이 책이 내부고발자 피레이에 인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의 진실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필 슈나이더는 이 책이 펜타곤의 관한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빌리언트 토르로 알려진 외계인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는 것에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그가 발빌리언트 토르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그의 강연에서 발빌리언트 토르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불행히도 발빌리언트 토르가 극비 군사시설에서 찍혔다는 반박할 수 없다는 증거인 사진의 복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필 슈나이더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필 슈나이더는 그의 주장과 그가 소유한 사진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마지막 비디오를 만든 직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필 슈나이더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이해관계인 Y가 이 사건에 관한 마지막 비디오와 출간되지 못한 필 슈나이더의 책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결국 핵심 증거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 채 발빌리언트 토르의 존재 여부는 묻히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종종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은 아주 가끔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진빛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착륙하거나 혹은 지구를 떠나 자신들의 모성을 향해 이륙하는 현상의 흔적입니다. 하늘에 강렬하게 나타나는 지진빛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착륙 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죠. 더욱이 펜타곤에 발빌리언트 토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기에 이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만 약 80명의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전 지구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외계인들이 있을까요? 이들은 왜 지구에 왔을까요?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달에 착륙할 때 달 착륙선에서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나사의 연구에서 귀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5호 때는 우주 비행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달 지형을 가로지르는 등의 각종 물리 실험을 했었고 아폴로 16호 때는 달과 지구의 운동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심각성으로 인해 실험 도중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는 우주복이 찢어져 우주의 진공에 노출이 될 뻔해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었죠. 달에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의 무모한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만을 가진 달의 산물입니다. 물체는 달에서 무게가 덜 나가지만 여전히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체의 관성, 즉 운동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든 무게와 함께 변화한다기보다는 질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달 위를 걷는 경험은 달 보행자들에게 비현실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선에서 발을 내려놓는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습기 있는 베이비 파우더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집중 훈련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들은 중력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주복에도 적응하기에 어려워합니다. 비록 달에서 이 우주복은 지구에서 훈련받을 때 느꼈던 137kg의 무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뻣뻣하고 다루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래로 구부리는 것과 같은 많은 규칙적인 동작과 물체를 줍는 것은 단지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착용하는 동안 많은 간단한 작업을 위해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일부러 떨어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시작하는 달 착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폴로 16호 달 탐사대의 착륙 준비가 끝나자 사령관 영과 듀크는 착륙선을 도킹 해제했습니다. 영과 듀크는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위해 오리온, 즉 달 착륙선을 준비하는 동안 탐사선을 원형 궤도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탐사선에 조종 가능한 로켓 엔진이 탐사선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발진을 준비하는 동안 엔진의 백업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탐사선이 스스로를 산산조각내는 듯한 심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착륙 결정은 5개의 궤도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이후에는 탐사선이 착륙 지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리 표류했을 것입니다. 달 궤도 공전 4시간 30분 후 컨트롤 본부는 영과 듀크에게 착륙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 예정보다 약 6시간 늦게 달 표면으로의 동력 하강이 시작되었고 영과 듀크는 평소보다 5000m 높은 고도에서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약 4000m 고도에서 영은 착륙 지점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협정 세계시 4월 12일 2시 23분에 계획된 착륙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270m 떨어진 케일리 플레인스에 착륙했습니다. 듀크는 9번째가 된 영에 이어 10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16호는 울퉁불퉁한 달 고지대의 지형과 표면 특징을 조사 및 샘플링한 최초의 과학 탐사였죠. 71시간 14분 동안 듀크와 영은 3번의 달 표면 여행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듀크는 20시간 15분 동안 외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 장비 및 실험의 설치 및 활성화, 거의 97kg의 암석 및 토양 샘플 수집, 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거친 표면에 대한 월면차의 평가 및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찰리 듀크와 그의 사령관 존 영은 미넨 올림픽과 같은 해인 1972년에 달에 있었고 이들은 스스로가 문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헌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구와 비교할 때 낮은 달의 중력 덕분에 그들은 우주 유형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지구 운동 기록을 달성하거나
최고 기록을 세우기를 희망했죠. 단순히 흥미 본위로 보였던 이 결정은 당시 겨우 36세였던 그리고 달 위를 걸었던 가장 어린 사람인 듀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점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듀크는 달 표면으로부터 1.2m 위로 자신을 발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 몸을 곧게 펴기로 했다는 사실만 빼면 이는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였죠. 그의 우주복은 달에서 22kg의 무게가 나갔는데 이것은 지구의 137kg보다 훨씬 적었지만 상당히 무거웠죠. 이 무게의 절반은 그의 휴대용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배낭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이 배낭의 손상은 치명적일 수 있죠. 이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배낭은 그의 균형을 완전히 바꾼 채 떨어지게 했고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추락과 동시에 배낭의 모든 체중을 싣고 착륙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자마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맙게도 나사의 연구가 기록했듯이 달에서 떨어지는 것은 느리고 우주 비행사가 충돌하기 전에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듀크는 오른쪽으로 굴러가서 가능한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했으나 굴러가는 동작은 그를 튀게 만들었습니다. 존영 사령관은 생명유지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의식을 잃은 듀크를 다시 모듈로 옮겨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듀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사령관인 존영이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찰리, 그건 아주 똑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날 일으켜줘, 존. 그리고 정말 조용해졌죠.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후 그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도 그의 우주복은 손상을 입지 않고 추락을 견뎠죠. 그의 슈트가 파열되거나 PLSS, 주요 생명 시스템이 부셔졌다면 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영상은 재밌기도 하지만 달에서의 추락은 실제 위험을 수반하죠. 1969년 7월 첫 달 착륙을 시작으로 나사는 달에 있는 인간의 이동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내내 나사는 지구 밖 사람들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달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추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자원을 바쳤죠.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달에서의 이동의 실패 등을 통해 나사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달 착륙에 대한 주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상세한 문서로도 보존되어 진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아폴로 15호의 데이비드 스콧 사령관에 대한 보고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판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한 무리의 바위 조각들을 돌면서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발이 작은 움푹 들어간 곳으로 발을 디디고 그는 시작하였습니다. 균형을 잃다 그가 왼발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작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느슨한 지표면 흙 위에서 계속 미끄러진다. 스캇은 무게중심 아래로 발을 다시 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전방 속도를 높인다. 그런 다음 그는 양손을 뻗고 앞으로 넘어져 넘어진다. 왼편에 착지한 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등을 대고 구르다가 TV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아폴로 16호 임무에 대한 보고는 추락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훨씬 더 상세했죠. 또한 이들은 느슨한 토양으로 인한 지지대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낙하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한 측면은 이동성과 에너지가 다른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들의 발견들 중 하나는 지구와는 달리 건너뛰기와 걷기를 할 때 엄청나게 다른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기한 보고서를 통해 나사는 초기에 또 다른 귀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예컨대 더 느린 낙하로 인해 우주 비행사들이 미끄러짐을 교정하거나 추락 시 다시 일어서는 작업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여진 우주 비행사들 중 한 명은 찰스 듀크였는데
그는 떨어뜨린 집게를 대신 밟았을 때 집게를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추락이 첫 아폴로 16호에서의 그의 첫 추락이었는데 아마터면 다른 실험을 하지도 못할 뻔했죠. 달에 착륙할 때 우주 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에서 종종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영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하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착지를 잘못할 경우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락 실험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도 달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의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달 탐사 및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복을 개량,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와 달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가까워 보이죠. 그러나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먼 곳에도 인간의 발길이 닿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과연 나사나 다른 국가에서 언제쯤 다시 달로 사람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학자 중에는 자기 주위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적용 가능한 공식이 있고 계산기를 손에 가지고 있다면 영역 확률이든 기하학적인 물체이든 상관없이 계산해보곤 하죠. 이를 통해 즉시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뒷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삶의 모든 미스터리가 단순한 사실로 해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생에서 미래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직면한다면 가장 위대한 수학책조차도 이 상황에서 선택지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명을 손에 넣기 위해 알아둬야 할 매우 특별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 6, 9죠. 특히 니콜라 테슬라가 이 숫자에 집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전기세계의 선구자인 니콜라 테슬라가 숫자 3, 6과 9에 집착했을까요? 나레이터 밤이 시작하는 니콜라 테슬라와 3, 6, 9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천재이자 기발한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 모터, 라디오 원격 제어 및 현대 교류 네트워크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업적과 아이디어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과학자의 비범한 천재를 확신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발명과는 별도로 테슬라를 조금만 찾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일생 동안 그의 뛰어난 비전과 발명품만큼 물리학자로서의 삶이 눈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3년 1월 그 천재는 초라한 뉴욕의 호텔에서 빈털터리인 채 혼자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짧은 시간 동안 테슬라와 동행할 수 있었던 행운아들은 그 천재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기발함과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의 특이한 습관에 대해 간단한 통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하루에 2시간만 잤다. 니콜라 테슬라는 식사를 한 입 먹기 전에 그는 포크의 정확한 음식 부피를 계산했다. 테슬라의 테이블에 있던 컵과 접시의 부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테슬라는 진주와 보석을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고 테슬라는 이런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들과의 관계가 그의 업무에서 너무 많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는 독신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죽음까지 테슬라는 친구 대신 애완용 새와 함께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비둘기를 위해 정기적으로 중앙 공원에 가서 깃털이 달린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었고 만약 그가 다친 비둘기를 본다면 그는 이것을 그의 호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 비둘기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특이성의 목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발명가는 특히 숫자 369에 집착했습니다. 도대체 왜 테슬라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항상 3번 연속으로 손을 씻고 동그라미도 3번씩 그렸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의 미친 기발함 또는 강박장애의 일종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테슬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는 한 숫자에 대한 열정은 그가 심각한 유형의
정신질환을 겪지 않았다는 그럴듯한 설명을 필요로 했죠. 만약 숫자 369의 웅장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주에 대한 열쇠를 갖게 될 테슬라의 숫자에 대한 사랑은 천재가 실제로 이 유명한 단어들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실수로 그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숫자들이 과학의 삶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특정한 주장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었던 간에 테슬라는 이에 상응하는 숫자들이 그를 따라 모든 곳에서 그를 따라다닌다고 느꼈던 극도로 미신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죠. 더욱이 인간은 인류 역사 내에서도 알 수 있듯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각의 숫자들을 계속해서 마주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는 삼각형의 기하학적 물체죠. 기독교 신앙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또한 삶과 관련이 깊죠. 하지만 369라는 숫자에 테슬라가 귀속시킨 신성함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특별한 삼위일체라는 과학적 배경을 가진 근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플라톤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신성한 숫자 이론을 지지하는 유명인들은 많습니다. 매력 법칙의 추종자들에 따르면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거나 명성이나 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한다면 이 숫자들은 이들이 언젠가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출세한다는 결과값과 숫자 369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369 이론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스스로 시도하고 싶은 사람은 첫 숫자인 3을 매우 주의 깊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소망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신중하게 공식화하는 것을 통해 이미 이것을 성취한 것처럼 목표를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스스로에게 나는 내 삶에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고 내 삶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꿈의 직업을 찾았다. 혹은 나는 충분히 저축했다. 등등 여러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상응하는 확언을 말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무심코 중얼거리지 말고 강조와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정말로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9초 동안 항상 자신의 만트라를 반복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은 예를 들어 아침에 3번, 오후에 6번, 그리고 9번 등 다양한 빈도로 자신의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 방법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 3주 후에 첫 번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69 방법은 모든 사람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삶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을 돕는 목표를 추구하죠. 일상생활의 틀에서 정신적으로 자극하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조만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369 방법은 물건이 단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많은 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단순한 자극으로 갈망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욕망과 성취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테슬라의 기괴한 행동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이론을 알게 되었으니 테슬라와 그의 사생활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보석에 대한 혐오와 화려한 모든 것 말고도 알려진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살펴보죠. 그는 또한 설명하기 이상한 기발하지만 단순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그란 물체가 주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는 또한 테슬라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테슬라는 매우 어려운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약 2시간만 자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쯤에 일을 시작하고 정확히 오후 6시 1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을 멈추고 매 끼니마다 흰 장갑을 확실히 끼고 식사를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일하러 돌아가서 새벽 3시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그 이후 자는 시간까지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거나 연구를 했습니다. 비록 그는
분명히 매우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살았지만 니콜라 테슬라는 86세까지 살 수 있었고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비록 그의 괜찮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강박적인 행동에 의해 타격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그는 손을 씻을 때마다 숫자 3에 사로잡혔고, 건물을 들어가기 전 그 건물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들어간 뒤에 또 세 번 연속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들은 그가 어떤 형태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369 이론을 강박적으로 실천한 것이죠. 1856년 니콜라 테슬라의 출생 때 테슬라의 어머니 조지나는 번개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미래의 천재를 낳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테슬라의 탄생을 위해 모든 것을 돕기 위해 단열 건물 병원과 모든 종류의 대기 직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오늘날 큰 일로 들립니다. 그의 부모님과 조산사를 포함한 이 시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신을 매우 믿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둘러싼 날씨와 환경이 미래의 성장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니콜라 테슬라가 번개 폭풍 동안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그 젊은이가 현대 전기와 많은 전자장치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이죠. 또한 369 이론을 실천한 것도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가 되었고, 그의 모든 작업은 수백 년 후 현대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369 이론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피라미드나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상형 문자 등 고대 이집트는 확실히 인류 역사상 흥미로운 것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 거의 잊혀진 시기에 많은 유물들을 바탕으로 당시 고대 이집트의 통치와 왕조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되는 고대 파라오의 유물을 통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이러한 유물과 연구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가 어떤 사회였는지,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등등 고대 이집트에 대하여 훨씬 더 자세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수많은 문서와 유물들을 발견했지만, 역사가들과 연구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많은 유물 중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 피라미드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것이죠. 기자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자 피라미드 안에 숨겨진 방 등 연구할 대상이 무궁무진하죠. 나레이터 밤이 시작하는 기자 피라미드의 숨겨진 방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118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행자, 수학자, 고고학자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4500년 전에 건설된 기자 대피라미드는 세계의 마지막 고대 불가사의이자 이집트 문화의 상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쿠프, 카프레 및 맨카우레의 세 피라미드 그룹의 일부이며, 각 피라미드는 세 파라오의 이름을 딴 왕의 무덤 역할을 하죠. 기자 피라미드 그룹의 피라미드 3개가 그 장엄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대피라미드로 알려진 쿠프 피라미드는 148m 높이로 지어진 거대한 크기로 인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원들은 피라미드와 관련된 공학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내부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연구 중입니다. 2015년에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는 프랑스, 일본, 이집트의 전문가들을 모아 대피라미드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얻진 못했죠. 2017년 과학자들은 마침내 입자 물리학을 이용하여 기자 피라미드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견은 예상치 못한 비밀의 방들로 가득 찬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발견은 피라미드의 대회랑 바로 위에 있는 약 30m 길이의 거대한 방입니다. 구조물의 북쪽면 바로 아래에도 더 작은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의 연구원팀은 쿠프 피라미드 내부에 두 신비한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했죠. 고대 불가사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대피라미드를 스캔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연구 논문에 따르면 뮤온이라는 입자를 사용하여 구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뮤온은 우주선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 대기의 원자와 충돌할 때 생성됩니다. 생성된 기본 입자인 뮤온은 X선보다 강력합니다. 뮤온 단층 촬영은 뮤온을 이용하여 더 두꺼운 물질을 통과하여 3차원 영상을 생성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뮤온은 피라미드 구조 깊숙이 침투하여 피라미드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빈방의 초기 발견으로 이어진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는 뮤온 단층 촬영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2017년에 사용된 기술보다 100배 더 강력한 스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뮤온 탐지기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외부에서 그리고 대피라미드 바닥을 따라 수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팀이 모든 각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잠재적으로 숨겨진 방에서 가장 작은 인공물까지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비밀의 방 안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스캔 피라미드 팀이 최근 이집트 관광 및 유물부로부터 스캔을 수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죠. 그러나 장비를 구축하고 대피라미드 옆에 배치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밀의 방에 대한 답이 대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는 흥미로운 퍼즐이지만 피라미드 그 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매혹적입니다. 쿠프 피라미드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정말 기다리기 힘든 것 같네요. 피라미드는 사후 세계에서 신이 된다고 이집트인들에게 믿어진 파라오에게 영혼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죠. 다음 세계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이 만들어지고 통치자가 다음 세계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파라오 쿠프는 기원전 2550년에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고대의 아름다움은 또한 매장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했죠.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지하에 매장실을 배치하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쿠프의 피라미드는 왕의 방과 주요 구조물의 몸체 내부에 더 작은 여왕의 방을 포함했습니다. 그의 아들 카프레는 기원전 2520년경 기자의 두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세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490년 파라오 멘카우레에 의해 건설되었죠. 구체적으로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라미드 입구는 북쪽면, 피라미드면의 중심축에서 동쪽으로 15m 정도 벗어난 지점에 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석회암 쌍들이 맞대어 서 있는 모습의 입구로 원래는 거대한 암석으로 막혀 있었으나 현재는 모조리 파괴되어 달려있던 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왕의 방은 대피라미드 중심부에 위치한 방으로 피라미드 내부의 세 개의 방들 중 가장 위쪽에 있으며 크기는 10.5m 곱하기 5.2m에 높이는 5.8m입니다. 천장을 포함해 전부 거대한 화강암 암석들로 만들어졌으며 위쪽에는 하중을 받치기 위해 층층이 쌓인 화강암들이 막대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막대한 하중을 지탱하다 보니 지붕의 화강암에 2.5cm에서 5cm 정도의 금이 갈라져 있습니다. 석실의 벽에는 제4왕조의 전통에 따라 그 어떠한 상형 문자나 장식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 왕의 방인지는 알 수 없고 임의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대회랑은 관광객용 입구를 지나 상승 통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나타나는 거대한 규모의 회랑입니다. 들어가는 기단부의 폭은 2.1m로 상당히 넉넉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벽이 경사지게 들어오는 모습이라 가장 윗부분은 폭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회랑의 천장은 벽보다 약간 더 경사진 모습으로 돌들이 맞대어져 있는데 이는 대회랑에 가해지는
엄청난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축학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 대회랑을 이집트 건축의 기념비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왕비의 방은 대피라미드 중심부에 위치한 방으로 왕비의 방 역시 실제 왕비의 방인지는 알 수 없으며 임의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3개의 방들 중 중간에 있으며 크기는 5.8m 곱하기 5.2m입니다. 뾰족하게 경사진 천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높이는 6.3m입니다. 정식 입구로 들어간 후 하강 통로를 지나 대회랑으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 통로를 따라 쭉 이동하면 그대로 왕비의 방에 들어갈 수 있죠. 왕비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평 통로는 폭 1m, 높이는 1.17m에서 1.68m 정도로 상당히 낮고 좁아 이동하기 불편합니다. 지하방은 피라미드에 있는 3개의 방들 중 유일하게 기반함을 파고 들어가 설치된 방으로 지면 27m 아래라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략 8.4m 곱하기 14.1m 정도의 직육면체 형태의 방으로 높이는 4m 정도입니다. 왕의 방이나 왕비의 방과는 달리 확실히 미완성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이기도 하죠. 입구는 동쪽 벽 쪽에 나 있는데 입구와 멀어질수록 완성되지 않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서쪽 벽의 경우에는 천장부터 시작해서 아직 채 치우지 못한 흙더미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1880년대까지만 해도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으나 이후 고고학자들이 물을 빼냈죠. 일부 학자들은 이 방이 원래 쿠프가 묻힐 안치실이었으나 중간에 마음을 바꿨던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크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방이 구조물의 중심에 지어졌을까요? 연구자들은 피라미드와 그 내부 그리고 주변 지역을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크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방이 구조물의 중심에 지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도 몇 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사료가 해석된다면 더 많은 사항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자 피라미드에 관한 것은 대부분 불가사의합니다. 아직도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이 거의 잊혀진 시기에 많은 유물들을 바탕으로 당시 고대 이집트의 통치와 왕조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되는 고대 파라오의 유물을 통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죠. 이러한 유물과 연구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가 어떤 사회였는지,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등등 고대 이집트에 대하여 훨씬 더 자세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자 피라미드 안에 숨겨진 비밀의 방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